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수 제작된 초대형 버스가 미국 전 지역을 돌기 시작하였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영어로 된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전 세계에 공개할 예정인데요. 방탄소년단은 오는 8월 22일 MTV 프레시 아웃 라이브와 8월 24일 NBC 투데이 쇼에 출연해서 신곡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초대형 버스들이 미국 전 지역을 순회 방문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8월 8일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컬럼비아 레코드의 피터 그레이 부사장과 직원들이 특수 제작된 3대의 초대형 버스에 나누어 타서 각각 미국 전 지역을 3등분하여 수천 개의 지역 라디오 방송국들 중 핵심적인 수백 개의 방송국들을 순회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레코드는 1887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음반 회사들 중 하나로 비욘세, 아델, 롤링스톤즈, 셀린디온, 머라이어 캐리 등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콜롬비아 레코드와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콜롬비아 레코드가 다이너마이트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콜롬비아 레코드의 프로모션 담당 부사장 피터 그레이가 3대의 버스에 PD들을 배치해서 미 전역의 라디오 방송국들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대의 버스에 나누어 탄 피터 그레이 부사장과 PD들이 미국 전역의 라디오 방송을 방문해서 DJ들에게 다이너마이트를 직접 들려준다고 합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콜롬비아 레코드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에 정말로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K-POP 시작했습니다.